비 오고 나서 웅덩이에 고여있는 무지개? 그런 한 느낌. 렌즈 재질은 테마 실리콘 하이드록의 퍼스퍼리 쿨린이라고. 주말텐 진행 방법. 브랜드 담당자는 최애템 3가지를 소개한다. 금지 언급 시 사이렌이 울린다. 경고가 3번 누적되면 퇴장당한다. 사이렌이 울리지 않고 끝내 시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는다. 안녕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렌즈타운의 최소미입니다. 렌즈타운에서 제품 기획을 맡고 있고 디자인, 셀렉, 디자인 수정, 홍보까지 맡고 있는 마케팅 일을 하고 있고요. 렌즈타운은 마케팅 고자? 사람마다 눈 모양도 다르고 눈동자 크기도 다른데 같은 렌즈를 착용할 순 없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취향의 사람들에게 어울릴 수 있는 렌즈를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산성! 오늘 저는 룸메님들의 질문에 거짓 없이 성실히 답할 것을 선사합니다. 어마어마한 선물을 드립니다. 네. 보여주시면요. 저는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절대 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최애템은 루나 프리즘입니다. 7가지 컬러가 섞여있는 국내 최초 다색 렌즈인데요. 브라운, 핑크, 그레이, 블루 이렇게 총 4가지로 눈을 꼈을 때 정확하지 않은 그래픽 모양이 눈을 더 오묘하고 신비롭게 만들어주거든요. 그 느낌 아세요? 비 오고 나서 웅덩이에 고여있는 무지개라고 해야 되나? 그런 한 느낌. 진짜 왜 얘가 루나 프리즘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렌즈입니다. 저희가 이름을 되게 특이하게 지어서 많이 좀 궁금해하세요. 이제 제 나이 때에는 세일러문이라고 다 아실 텐데 세일러문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루나 프리즘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직경이 얘가 13.8이거든요. 사실은 되게 큰 직경이에요. 근데 엣지 라인이 퍽 하고 퍼지는 그래픽이라서 그 정도 사이즈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데일리로도 착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컬러가 섞이면 착용감이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로 오랜 기간 동안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렌즈 재질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테마, 실리콘 하이드로겔, 퍼스퍼리 쿨린이라고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착용하는 게 테마 렌즈예요. 이게 얇고 가벼운데 산소 투과율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하이드로겔 렌즈보다 기본적으로 4시간 정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 같은 경우에는 두껍지만 산소 투과율이라는 게 좋아서 눈이 이렇게 숨을 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눈에 건조함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퍼스퍼리 쿨린 같은 경우에는 인공신장에 들어가는 친환경적인 이런 소재로서 실리콘이랑 적절하게 섞여서 수분 증발을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렌즈입니다.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엄청 조금 0.01g 뭐 이런 식으로만 넣어도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로 분류가 돼서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물론 그런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저희 루나 프리즘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함유량이 딱 적정량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물을 다 뺐는데도 렌즈 모양이 되게 올바르게 잡혀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꾸겼다가 펴도 그대로 곧바로 다시 돌아와요. 많은 분들이 렌즈를 고르는 기준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첫 번째로 그래픽 직경과 전체 직경을 보고요. 그리고 환경, 디자인, 그리고 BC를 봅니다. 첫 번째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조금 눈이 커 보이고 싶다라고 하시면 13.2에서 3을 그리고 눈이 크시다 13.5 이상 나는 자연스러운 거를 원한다 13.0 미만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경인데요. 외부에서 끼는 거랑 실내에서 끼는 거랑 건조함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 끼시려면은 사실은 안경을 더 권장해드립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착용을 하실 거면은 실리콘 하이드로겔이나 원데이 렌즈. 그리고 세 번째 디자인인데요. 저는 진하고 화려한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자연스러운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러운 디자인을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중요한 BC입니다. BC 같은 경우에는 휘어진 곡류를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 BC가 너무 틀리기 때문에 가까운 렌즈타운 매장에 방문하시면은 무료로 검사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BC에 맞게 렌즈를 착용하시면은 훌라 현상도 되게 적어지고요. 가장 자기한테 잘 맞는 렌즈를 고를 수 있겠죠? 저의 두 번째 최애템 렌즈는 오로라 블링 렌즈입니다. 이 오로라 블링 경우에는 다색 렌즈인데 펄이 들어간 국내 최초 다색 펄 렌즈입니다. 컬러는 브라운, 그레이, 그리고 바이올렛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글자글한 펄이 들어가 있어서 눈을 더 초롱초롱하고 형광등 켠 듯이 탁 켜져 보이는 동자를 연출해주는 렌즈이고요. 근데 이게 펄을 입자마다 약간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렌즈 디자인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엣지라인, 베이스, 옵티컬 이 정도 세 가지만 보시면은 어떤 스타일이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엣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또렷한 렌즈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가위로 자른 듯한 엣지라인을 보시면은 되는데요. 그라데이션에서 점점점 퍼져나가는 렌즈들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베이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 색이 무슨 렌즈입니다. 이거를 거의 좌지우지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픽이 좀 잘 보이는 렌즈 같은 경우에는 좀 화려한 메이크업이나 룩을 완성시켜줄 때 디자인이 명확하게 잘 안 보이는 그러한 렌즈들은 본연의 내 눈동자 색을 연출해주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맨 마지막은 옵티컬인데요. 가장 안쪽에 있는 부분을 뜻합니다. 똑 따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국적인 느낌, 혼혈 렌즈 같은 느낌, 그리고 그라데이션처럼 되게 퍼져 있으면은 엄청 자연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는 반면 흐리멍텅한 느낌도 줄 수가 있어요. 좀 유의해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로라 블링 렌즈는 눈동자 사이즈가 조금 작고 오늘은 내가 더 특별한 하루를 보내야 되는 그러한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메이크업을 조금 과하게 하지 않아도 이 렌즈 하나만으로 형광등을 킨 듯이 되게 밝게 연출을 할 수가 있고 네, 여러 가지 룩에도 다양하게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렌즈입니다. 제 최애 컬러는 보라색인데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이올렛 컬러가 아니라 보라색이랑 하늘색이랑 골드펄이랑 좀 섞여 있어서 그게 비 오고 나서 그 구름 뒤에 있는 살짝 무지개 빛이 구름 사이로 뭐 뚫고 나오는 그러한 느낌? 제 주변 친구들이 저한테 많이 렌즈를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이럴 때마다 이 제품을 추천을 하면은 정말로 단 한 명도 싫다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그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직원분들한테 착용감이나 요청을 해서 피드백을 다 받아서 낸 제품이기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이 되게 적었을 거예요. 만약에 불편하셨다면은 저희 렌즈타운으로 방문해서 교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실리콘 하이드로겔로 루나프리즘을 조금 두께감이 느껴졌다면은 이번에는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수정을 해서 제품을 만든 게 오로라 블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최애템은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나일리 판타지 원데이 렌즈입니다. 왜 화려한 원데이 렌즈는 없는가 그러한 의문점에서 만들게 된 렌즈입니다. 얘가 저한테는 조금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마케팅을 잘 못해서 판매가 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착용하시는 거 보면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예쁘거든요. 여러분은 화려한 렌즈 구매하실 때 한 달용 제품을 구매하시잖아요. 근데 한두 번 끼다가 유효기간 다 돼서 그냥 버리는데 정말 아깝거든요. 나일리 판타지는 원데이 렌즈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날에만 쓸 수 있다는 거 그런 점은 진짜 엄청나게 또 절약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8년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냥 보관하시면 되고요. 평균적으로 원데이 렌즈의 유통기한은 5년입니다. 근데 왜 얘만 8년이냐? 얘를 만들었던 그 공장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국내 유일한 공장이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여행을 갔을 때도 착용하기 좋은 제품인데요. 짐 쌀 때 보면 리뉴 렌즈통 렌즈 챙겨야 되지 되게 짐이잖아요. 이 나일리 판타지를 가지고 가면은 그냥 손쉽게 착용하셨다가 일정이 끝나면은 버리시고 더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가 있는 그런 렌즈가 아닐까. 제가 여행 갔을 때 그레이 컬러를 착용했는데 사진은 정말 정말 잘 나오고요. 사용하고 난 거를 친구들이 가져갔었어요. 그때 정말 실제로 제가 그 여행 중에서도 꼭 챙겨오 받는 제 최애템입니다. 뭐예요? 최애? 아니 뭐예요?
아, 네, 이거 못 맞추겠어. 일반 렌즈랑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원데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함수율이 되게 높습니다. 함수율이라는 거는 가지고 있는 수분량을 뜻하는 건데요. 축축한 데는 먼지가 더 잘 붙잖아요. 그래서 원데이 렌즈는 미세먼지 게 더 잘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그게 100% 완벽하게 세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다시 사용을 하는 거는 눈 건강에 정말 정말 해로운 일이고요. 돈을 아낀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원데이 렌즈는 정말 하루만, 딱 하루만 착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분말팸 미션 성공하셨습니다. 이거 봐도 돼요? 너무 궁금해. 제가 사전에 조사 많이 했는데 두 글자인 줄 알았는데 한 글자였는데 반전이 있었군요. 마케팅 부자 들어갔어요. 대박. 파우더는 스튜디오 이용권. 어머. 저 너무 좋아요 이거. 제가 마케팅 이거로서 정말 마케팅 천재로 거듭나는 렌즈타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렌즈타운이 예쁜 제품들을 많이 개발하느니라 사실은 마케팅을 조금 부진하게 했어요. 전 직원들이 새벽까지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들한테 참 잘하는 집 렌즈타운으로 남고 싶고요. 매장이 사실은 되게 많이 없어요. 본사로도 직접 이 추운 겨울날 많이 찾아오세요. 그런데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로 분리돼서 저희가 함부로 판매를 하거나 택배로 보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국에 어디 가든 렌즈타운이 보일 수 있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흡윤액과 세척액 그리고 식염수의 차이를 알려드리자면 일단 식염수는